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의 천혜열입니다. 바야흐로 법이 있어야 하는 시대, 법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들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구 경북 최초로 23년 동안 검찰 공무원이면서도 법무사를 하신 그러면서 시의원을 겸직 중인 분이 있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에 서구지역 선거구에서 무투표로 당선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법과 정치 사이에서 대구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구시의회 부의장 김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구 내당동, 상중 2동, 평리 2, 4, 5, 6동의 지역구를 둔 대구 광역시 의회 부의장 김대현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의장 시대는 처음 와봤는데 아담하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창문도 좀 고풍스럽고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후반기부터 이제 제 8대 대구시 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돼서 활동을 해 오셨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람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로 기억을 하십니까? 예, 제가 작년 7월 30일로 기억됩니다만은 6년간 끌어오던 통합신공항 부지 최종 결정을 몇 시간 앞두고 국방부의 공동 후보지 제안안에 대한 군이 군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서 대구 시의원들의 동의서를 작성해서 달라는 그런 군위군의 요구가 있을 때 시간이 그 당시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또 설명을 드려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몇몇 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님들 서명을 받아서 군에 넘겨줌으로 해서 이 언제까지 표를 할지 모르던 그런 최종 부지 결정을 하게 된 것에 일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대구 우리 의회에서 그 관할 구역 변경안을 최근에 처리했고 또 제4차 국가 철도 계획에 공항과 우리 대구가 있는 대구 경북선이 최종 포함돼서 결정이 난 바가 있습니다. 순조롭게 지금 공항이 잘 진행되고 있음으로 해서 초기 단계에 그런 일조를 한 데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그 통합신공항 최종 후보지 선정의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중심이라고 하긴 그렇긴 합니다만 예, 최선을 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긴박한 순간에도 부의장님으로서 활동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자,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례안도 열심히 발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조례가 있다면 어떤 조례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조례가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이제 지난 4월에 제282회 임시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했던 대구 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이 조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일률적으로 국토계획법상 20%로 정해져 있던 것을 용지에 따른 형평성을 생각해서 주택지에는 20%, 상업지에는 30%로 이제 분할하는 이렇게 나누어서 정했고 또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10%에서 20% 미만인 경우에도 용적률 산정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지역 경제, 건설 경기의 회복에 대한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기억에 남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평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드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예, 저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 발의를 할 때 대구 시민들의 전체적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또 이 조례가 일부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시민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 또 이런 고민과 함께 이 해결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조례를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다른 지역에 조례 참고하기도 하고 또 시민들과의 평소 만남에서 경청했던 부분들을 메모를 해서 이걸 조례에 발의하는데 상당히 균요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봄시민사회단체연합의 선정으로 좋은 광역의원상을 수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감과 또 의원님이 생각하는 좋은 의원이란 어떤 의원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셔서 이 상을 수상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알고 받았습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평소에 생각하는 좋은 의원이란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얼마나 빨리 파악을 하고 또 이를 얼마나 어떤 노력을 들여서 빨리 이루기 위해 노력하느냐 아마 이것을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의원의 기준입니다. 저는 아직 뭐 사실 좋은 의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충분히 좋은 의원인 것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이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현재 지금 시의원과 더불어서 이제 법무사로 겸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예. 아, 예. 법학과를 졸업하신 거고요. 예. 예. 검찰 공무원으로서 23년 동안 근무하신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나실 텐데 이런 어떤 경험들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제가 이제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는 이 지역에서 아마 처음 시의원에 당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23년간 검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하고 현재 법무사 업무까지 겸해서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한 업무량은 뭐 지금 시의원에 중점을 주기 때문에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법무사라고 하는 업무는 변호사 업무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폭이 넓은 편입니다. 예컨대 변호사는 법정에 서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 큰 사건만 다룹니다만은 저희들 법무사는 이웃들 간에 조그마한 경계 때문에 있는 갈등 또 뭐 예컨대 길 가다가 강아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피해 입은 조그마한 일부터 해서 상당히 폭넓은 그런 다양한 상담들을 통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보다도 많은 상담 경험이 있어서 서민들의 또
민원들을 충분히 또 알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처방도 다른 분들보다는 또 조금 더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 동안 하면서 얻었던 법률 지식이 지금 시의원 하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부의장을 처음 뵙고 또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충분히 그런 의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십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여러 대책을 시의원으로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분들의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부의장으로서 의회가 디딤돌이 되어 더 살뜰히 챙기고 부의장으로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의장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탈무드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난 사람 모두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고충을 파악하고 또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협력의 리더. 김대현 의원님, 앞으로도 더 현명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돋보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